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가 단상에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지금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고 순국선열에 대해서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헌정 기념관 회의실 사용원 김일윤 그 헌정회 회장님 그리고 김충환 사무총장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신 분은 우리 이원복 의원님 15대 17대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인천 남동 을 지역구 당원협의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원복 의원님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심포지엄 시리즈 2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발표하실 분들, 토론하실 분들에 대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하시고 좋은 의견들도 현장에서 내주실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까? 왜 선거개혁이 필요할까? 지금 우리 오늘 논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입니다. 또 왜 이 선거개혁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안 밀고 봐야 채울 수가 없죠.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기 뭐 좋은 자원을 내고 좋은 정책을 내고 뭐 사람 많이 모아가도 설계를 미리 해놓으면 거기에 뭐 이게 장사가 없는 거죠. 이게 장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서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추구하는 변사를 막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 될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이거는 뭐 지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사 생활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1987년부터 평생을 공안부에 있으면서 간첩 잡고 또 선거사업 받는 일에 매진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나만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또 뭐 잘했으니까 나중에 뭐 검사장도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 눈으로 다 보이는데 모르는 자들이 모른 체하고 있고 또 접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무책임하게 팩트를 찾아보지 않는 이런 참 이상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또 이 공직에 있으면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 뭐 예를 들어 통진당 예산 심판 청구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게 정권이 흔들흔들하는 건데 그걸 왜 하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다들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저의미는 살아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 1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 통진당이 해산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통진당이 아직도 해산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지난 정권에서 저는 70% 가까이 사회주의 국가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통진만까지 나서가 설치됐다고 하면 85%, 90% 쓸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통진당 그 잔당이 대선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김재암교라고. 통진당 해산되면서 국회의원 자격 박탈자 당한 자가 다시 나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 잘못된 뿌리가 사실은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없는 자들은 이런 시도를 못하죠. 그러니까 역교로 간 것이 이제 뭐 우리 통진당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선관위,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하수 있는 것처럼 이런 선관위가 이런 못된, 정말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또 정말 나라를 정말 위태롭게 하는 이런 사안들이 밝혀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른 채 하니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부분이 정말 앞으로의 우리 과제입니다. 오늘 아마 그런 좋은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선 뭐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바꿀 거 많습니다. 바꿀 거 많은데 다 됐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여야 간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서 투개표장에, 그, 뭡니까, CCTV를 다 설치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우려가 없다. 뭐, 이렇게 또, 뭡니까, 임시보관, 사전투표한 보관장소, 여기도 뭐 CCTV 다 돼 있다. 그래서 뭐 걱정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 그 감시활동을 쭉 하면서 보니까, CCTV가 설치가 아예 안 된 것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또 설치가 됐는데도 CCTV가 봐야 될 때를 보지 않고 바라는 데를 못 바라보는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설치되어 있는데 가동이 안 돼요. 멈춰서 있습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부정선거가 막아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확실하게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 아이템에 관해서는 오늘 뭐 좋은 논의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정말 아셔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가열차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 일환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 또 유튜브가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널리 잘 알릴 수 있도록 우리 힘쓰고 같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뭐 이렇게 과학적인 부정선거의 입증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영역에서의 입증, 도저히 통계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치가 선거 결과라고 나왔단 말이죠. 또 뭐 그 뭡니까 전자 투개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작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벌어져 나왔는데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얘기 국민들이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 발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길이 어려워서요. 뭐 그런 것도 우리도 잘 이렇게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도 저는 사실 제가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은 추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증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좋은 선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살리는 큰 길에 함께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오늘 이 행사를 전체 주최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좌장은 그 일부는 이원복 전 15대 17대 의원 헌정의 회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2부 좌장으로서 맹주성 한양대 공대 명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본과대학 그 명예교수님 허병기 교수님 일부 발제자이십니다.
김서영 박사님은 여러분들 이런 공적인 자리에 대한민국 이제 박사학위 막 받으셨거든요. 프랑스 릴 대학에서. 그리고 공포박 이제 우리가 헌법학 박사시고 이 선거제도에 대해 4.15 부정선거 후에 아마 최초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논문을 쓰신 분이고 오늘 내용 상당히 깊이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방향을 잡는데 참고로 될 내용입니다. 우리 심소연 박사님 크게 한번 환영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발표해 주실 심주영 박사님, 심주영 박사님, 공학 박사님이십니다. 사이스트하고 일본의 도쿄텍을 졸업하신 굉장한 우수한 분이신데 이분이 선거 부정 문제를 최근에 알게 되셔서 직접 참관하시는 것을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김혜연 우리 구방대원님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도 이분이 아마 수십만 표 혼자서 다 막아내신 이따 발표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번에도 그 지방선거에서 아침 11시까지 그 선거관리위원들 직원들이 다 집에 가지를 못하고 결과 발표를 못하고 그렇게 다 도망갔는데 이분이 아마 말씀하신 게 있다 들으면 아마 정말 흥미진진하고 야 이 정도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조금 먼저 가야 되실 분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황교안 총리님 중심으로 여기 오늘 발표 이런 분들 앞에 좀 나와서 좀 앉으셔서 이쪽으로 다 나와서 여기를 배경으로 한번 사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본 토론회로 심포지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오시면 네. 감사합니다. 일부 발표에 사회를 만드는 이건복 전문입니다. 정말 이런 자리가 안 발생해야 정상적이라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국민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이 1945년에 있거나 정수기 이후로 꽤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했어야 되고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그 상식을 받아들일 때 세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완전 제로로 들어간 상태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국민들도 책임이고 모든 사람들의 공동 책임이라서 이런 때에 이때 참 암울하고 엄혹한 이런 시대에 그리고 용기 있게 싸워주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도 계십니다. 이런 부정방지 대책 구방대를 이끌어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께서 저희가 멤버님들 전부 이런 애국자님들이 그동안 싸워준 결과로 오늘의 요만큼이나 성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 지금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만 민경욱 의원님께서 거기에 좀 관련된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우리 애국 조금만 법률인들, 법조인들, 시민들 이런 분들이 그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입니다. 옆에서 볼 적에 저 같은 사람들도 볼 적에 정말 눈물 없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 지금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싸움이 뭐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그냥 흐지부지 갈라갈 가능성도 꽤 많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주변에서 계속 연대해서 끝까지 싸워서 정의가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발표를 해주시게 되는 우리 허동기 교수님께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또 대신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소연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기 이 장소에 참여는 못했습니다만서도 바깥에 계시는 더욱더 많은 애국민 주신분들께 대해서도 정말로 깊게 감사드리고 반드시 함께 웃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를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공정선거, 뭐 선거라는 게 뭔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가 핵심이 뭔가, 핵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투표한 표를 올 때 투표를 하면은 투표장을 표를 투표하고 떠나거든요. 제가 떠나도 관계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투표해놓고 떠나도 누군가가 공중에 의해서, 공공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시스템. 저는 그것이 투표 관리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해놓고 며칠씩 참고를 갖다 박으는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참고 시스템을 백날 달아봤자 그거 근본적으로 법이 어찌됐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해놓고 며칠씩 참고를 갖다 박으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비행기로서 실어서 나르는데 비행기에서 실어서 나르는 동안에 참관인들이 거기 따라 붙어있습니까? 투표들이 내가 투표하는 것들이 공공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는 한 시간을 단 1초라도 그런 시간을 허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도 법제상으로는 안 그랬는데 야금야금 반칙들이 있어왔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사회가 대충 넘어도 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확실히 잡아놓지 못한 이러한 통합의 아픔이 이 더 큰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죄악이 저질러졌습니다. 저는 200%, 500%, 1000% 저는 확신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 너무나 큰 죄악이 펼쳐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직 이 죄의 지은 것들에 대한 균형도 안 되는데 무슨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 개선 얘기를 먼저 하는 뜻은 무엇이 표준인가 무엇이 기준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방대 이 심포지엄의 의미가 있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이런데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방향 설정을 계속 우리가 꺼치하고 감독하는 차원에서 오늘 세미나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좋은 연구 발표를 해주시는 두 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또 다른 토론에 참석해주신 분들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병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병기 교수님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의 명예 교수님으로 평생을 배우셨는데 인문학도가 아니라 공과대학이라고 하고 있는 아주 기술과학계통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렇게 기술과학계통의 전문가시라는 것은 요즘 막 모든 공부가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다 통합적으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걸 나눌 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훨씬 더 그냥 뭐 인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지는 유형의 얘기를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더 좋은 느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프랑스 리르 대학에서 공법학을 이제 공부하시고 오신 심재현 박사님께서도 이 사전투표제가 구체적으로 정말 얼마나 이게 해악적인 그런 제도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야 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허병기 교수님을 여러분께 초대할 테니까 허병기 교수님 인사드리고 사회나 정치하는 데 와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 졸업받은 다음에 이제 미사일 개발 그러니까 87년도에 저희가 세계에서 6위다에서 미사일 개발할 때 그때 개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미사일 개통의 개발 국내 처음으로 한 데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화력발전소 설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에 와서는 환경공학과 생물공학과 원래 출신은 화공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행정을 했습니다. 뭐 학부장도 학장도 하고 대학원장도 하고 공과대학생 협의회 전국협의회 회장도 하고 대학원 전국협의회 총무이사도 하고 학회장도 하고 여러 행정을 해봤지만 여기 와서 사실 너무 놀랐어요. 이런 그냥 한마디 말해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존재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 개발할 때요, 수십 개 공룡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한 공이 들 그 다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백신 만들 때요, 또 여기도 수십 개 공룡을 합니다.
그 공격이 하나 틀리면요, 수백억 짜리의 배추가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 선거는 내가 왔고요. 너무 많은 게, 있는 사회는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너무 많은 그 공정이, 부정이, 이게 공정이 있기가, 아, 공정이 원치 않는 공정이 갔는데도, 아, 이게 지금 재판하고 있다. 저 쟁거리를 이해가 안 가는 공정들이, 아, 인무사에게서 정치학에서 일어나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대법원 마지막 결론 내려가고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놀랐어요. 일생 동안. 제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80이 되는데, 야, 이게 세상에 존재하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요번에는, 지난번에 우리 민경욱 대표님이 계셨다. 민경욱 그 전 의원이 계셨던 연수월에 대해서 했는데, 요번에 종로구를 가지고 어떻게 부정이 일어나는가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제목은 뭐 이랬습니다. 수학적 메커니즘을 이렇게 한테.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여기 이제 목차인데요. 목차 지나가고, 넘어가봐요. 아,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요. 이 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낙연은 이게 관내입니다. 사진 관내에서 전부 다 플러스 한 15% 20% 플러스니까 관내에서 당위를 빼게 되면 다 플러스 쪽으로 갑니다. 당,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환교한 쪽으로 보면요. 다 마이너스 한 20%가 갑니다. 근데 사실 이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째 출발점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가보면, 만약에 이걸 황교안, 이낙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한 명인가 두 명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수학식입니다. 고등학교 확률 계산식으로 가면요. 얼마의 확률이 나왔냐면요. 2251조 분의 1입니다. 이런 수치는 세상에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만약 이제 황교안하고 이낙연 두 개만 가지고 해도요, 171억 분의 1인 확률이 그렇습니다. 세 명의 통계, 세 명의 결과를 가지고 하면 2251조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럼 황교안, 이낙연 둘만 가지고 하면요, 171억 분의 1 확률입니다. 요거는 의심나는 게 있으면 고등학교 수학책 확률 통계 가보면 수식 계산한 수익이 나옵니다. 이거 고등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수식입니다. 이런 수치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여기는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처음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신소영입니다. 원래 저는 유럽연합법 전공입니다만 2017년 프랑스 헌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전반에 걸친 법적 문제점에 대해 비교 헌법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고 2020년 4월 한국 총선 결과를 프랑스에서 지켜보며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학술적인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을 느껴 관련 논문을 써서 프랑스 헌법 학술지에 2021년 가을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선자들의 선거 불복도 아니고 또 합리적 의혹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인데 이것을 학자적 양심으로 그냥 두고 볼 수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진학자의 폐기로 이 문제에 선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이러한 이력 때문에 주최 측에서 저에게 발표를 요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프랑스 헌법학술지에 실린 저의 논문 내용 일부와 최근 국내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제가 작성한 논문의 상당 부분을 발췌한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오늘 발표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이 무엇인지 그 중요성 및 헌법적 위치에 대해 먼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이러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사전투표제의 어떠한 부분들이 이러한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지 짚어본 후 마지막으로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관리 및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공개성 원칙이란 2009년 3월 3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가 전자투표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 판결로부터 확립된 개념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선거 결과를 산정하여 발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모든 중요한 과정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확립한 이 판례에서 모든 국민은 선거의 핵심 단계를 특별한 기술적 예비 지식 없이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검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선거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조작 없이 기록되고 선거 결과 확정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행사된 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고 계산되었는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납득할 수가 없다면 공개적 감시라는 선거 절차의 핵심 구성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의 공개성 원칙이 성문법화 되어 있진 않으나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 제24조 고통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그리고 선거공영제를 규정한 헌법 제116조 제1항이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라고 할 수 있고 문헌과 판례에서도 선거의 공개성 원칙이 헌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이 전반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2012헌마 3.16 결정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정확한 선거 결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표 절차가 관리 감독, 나아가 실질적 감시에 놓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 후속 결정에서는 더 나아가 투표지 분류기 사용으로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 검열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선거 종료 이후에 실물 투표지를 통하여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어긋나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QR코드의 사용, 선거인 명부와 절취된 일련번호의 부재,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대신 인쇄날인으로의 가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2022년 1월 7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내놓았습니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QR코드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 이렇게 총 31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시를 덧붙였는데 대법원은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어서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들어 QR코드의 사전투표용지의 사용이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이 56mm의 막대 모양 바코드도 31자리 숫자를 담을 수 있으며 사전투표용지의 폭은 100mm이기에 막대 모양 바코드는 사전투표용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QR코드를 사용하는지 의문일 뿐더러 21대 총선에 사용된 QR코드는 일본의 덴소 웨이브사 제품인데 덴소 웨이브사의 QR코드 중 일반 정보와 암호 정보를 나누어 저장하는 SQRC, 즉 암호화 QR코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QR코드가 SQRC일 경우 공직선거법이 정한 네 종류의 자료를 31자리 숫자로 저장하는 것 이외에 투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암호화하여 숨겨놓은 투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할 때 사용한 키값, 즉 일종의 비밀번호를 SQRC 전용 스캐너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데,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이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는 점으로 인해 중앙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와 QR코드의 연관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둘째, 막대 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의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관한 질문에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진일보한 바코드이며 인쇄 면적이 적고 투표용지 훼손 시에도 인식률이 높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훼손 시 인식률을 염려하여 QR코드를 도입한 것이라면 현재 사용 중인 QR코드의 용량을 고려할 때 QR코드 보건형의 LMQH의 4단계 중 보건형이 최상인 H단계를 충분히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건형이 최하인 L단계를 사용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앙선관위 해명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못합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검증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 선거 관련 의혹들에 관한 통제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선거의 명부와 절취된 일련번호 부재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누가 어느 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할지 미리 알 수 없기에 선거인 명부를 준비해둘 수 없으므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일 당일 투표에 선거인 명부에 상응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러한 파일은 실물적 물증이 아니며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남아있는 전자기록에 불과하므로 부정한 개입에 의한 선거 조작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 후문에 따르면 이러한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 파일을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만 보관할 의무를 질 뿐인 바 그 결과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버리면 사전투표의 무결성을 사후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유력한 증거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에 관한 요구는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인이 사전투표 명단과 당일투표 명단에 관한 정보 공개를 선관위에 요청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정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정보 공개를 요청한 선거인이 사전투표 명단과 당일투표 명단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은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의 경우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는 절취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투표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총투표자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인 절취된 일련번호지가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전투표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용지의 총 숫자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사전투표제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신분을 확인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투표관리관이 자격 있는 선거인 한 명당 투표용지가 한 장 교부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선거인이 한 개의 투표용지에 한 개의 선거권을 행사하여 기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인데요. 당일 투표의 경우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하지만 사전투표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사전투표 용지의 날인을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대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후 2022년 3월 대선은 물론 지난 6월 지방선거까지 인쇄 날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대신 사전투표 용지에 찍힌 채로 교부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3자가 사전투표관리관 몰래 사전투표 발급기를 작동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날인된 사전투표 용지를 인쇄한 후 기표하고 이를 투표함에 집어넣더라도 사전투표의 경우 참여 투표자의 총수를 검증할 수 있는 실물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후 당의 사전투표관리관은 물론이고 중앙선관위나 각급 선관위는 부정한 투표용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고 따라서 사전투표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단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관의 도장이 인쇄날인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선거관리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의혹을 검증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선거의 공개성 원칙 위반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선거권 침해를 예방하고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선거관리 및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투표제의 전면적 폐지, 투명한 투표함의 도입, 투표소와 개표소의 일치, 선거 후 감사의 일종인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하는 위험 제한 감사, 리스크 리미팅 오딧의 도입, 이러한 선거 후 감사를 위해 보전해야 할 증거 목록의 강화,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소송에서 최고 관할 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투표 폐지입니다. 사전투표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제의 연원이 투표 판회를 제공하여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목적보다 선거 부정 방지의 1차적 목적이 있었던 부재자 우편 투표에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투표의 편의성 증진에 앞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제는 사전투표 마감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전투표는 무효표가 되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사전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아도 될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되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 등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사전투표제의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이러한 사전투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서 선거일 연장 및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을 하는 것이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강화하는 데에 더 유용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선거 당일 4-5일 전에 실시되던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연장하게 되면 사전투표 이후 개표 시점까지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감시해야 했던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되어 국고 손실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연장한다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모든 선거일 동안 동일한 선거관리 방식, 즉 선거인 용구, 절취된 일련번호, 막대 모양 바코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선거 관리의 연속성, 생명 커스티디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연장된 선거일을 모두 공휴일로 정할지, 하루만 공휴일로 정할지는 좀 더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늘 언급되는 것이 투표 보관함과 공인지인 만큼 프랑스의 사례처럼 투표함을 투명한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전구 교체하여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까지 투표함 속의 투표 용지를 유권자가 육안으로 직접 감시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개성 원칙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명 투표함을 도입할 경우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넣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투명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으며 투표 마감 선언과 함께 선관위 직원들과 시민 대표들이 투표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개표에 들어갑니다. 이렇듯 투표소와 개표소를 일치시키는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투표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참관인들이 따라붙고 이 과정에서 잦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시간적, 물리적, 인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함 이동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사전 투표함 보관 중 감시를 위해 CCTV 설치 및 녹화된 필름을 보관하는 비용 등이 들지 않게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투표소와 일치된 개표소에서 투명한 투표함에 담긴 투표 봉투들을 개표 사무원들이 직접 손으로 개봉하여 투표 용지를 투표 봉투로부터 분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개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 투표소와 개표소를 일치시킨다면 개표 과정에서 투표 용지를 봉투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기계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선거의 공개성 원칙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계 장치에 대한 검증 가능성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시 개표를 100% 수개표로 진행하지 않고 정당별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를 위해 투표지 분류기 및 이와 관련한 전산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모든 선거 관련 데이터와 시스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보존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단순한 육안으로의 검증이 아닌 전자적 검증 방식을 통한 검토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부정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선거구나 지역에 한하여 이에 관한 선거 후 감사의 일환으로 각 분야의 정치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 선거 감시단을 정부가 초청하여 이러한 국제적 선거 감시단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결과와 통제를 맡은 컴퓨터들에 저장된 정보를 비교하여 두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정확하다는 통계적 확신을 제공하는 위험 제한 감사, 리스크 리미팅 오딧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적 선거감시 전문가 그룹이 선거감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얻게 하기 위하여 보전할 증거 목록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어느 단계이든 전산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기계장치의 작동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험 제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선거에 사용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활용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용된 프로그램의 소스 암호 등 중앙 전산 서버를 증거로서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정부에 의해 초청된 국제적 선거 감시 전문가 그룹이 실시한 위험 제한 감사를 통해 선거 부정이 발견될 경우 앞서 언급한 증거 자료들을 보전하는 것은 공익적 가치가 크다 할 것이며 선거 부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역시 선거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선거의 공개성 원칙의 주요 내용인 선거의 통제 가능성 또는 검증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 쟁송기관을 현재의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전환하는 문제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소송을 담당하게 될 고위법관이 선관위의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선관위와 사법부가 과도하게 결연된다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한 선관위가 선거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 법관이 해당 선관위의 위원장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 보전 절차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법원 자신이 선거소송의 피고인 상황 속에서 소송 과정에 필요한 증거 보전 목록의 채택이나 증인 채택 등의 과정 및 재검표 등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접수하여 반신제로 진행되는데 선거소송의 피고인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관행적으로 대법관 중에서 임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거소송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관위가 선거소송의 원고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관한 선거 재판을 다시 사법부가 맡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실정법 규정에 구속되지 않고 선거소송을 살펴본다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소송은 헌법재판의 개념 요소를 모두 충족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최소한 이 두 선거에 관한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헌법
헌법재판소에 관할 사항으로 선거소송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한 방안과 헌법 개정 없이 법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선거재판권을 부여하는 방안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발표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선거 투기표 관리 및 사전투표제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거 관리는 선거 제도들 못지않게 혹은 보다 더 직접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질적 운영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작용인 바 선거 관리 부실 사항들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단순한 실수 등으로 가벼이 여기는 행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제의 도입 목표였던 투표율의 제고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 선거일과 선거일 투표 시간의 연장을 위한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한 선거 결과의 도출은 헌법적 요청이 아니며 신속한 선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산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이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판단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같이 우리나라도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선거 관리의 전 과정에 대한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를 포함한 각종 전산장치, 전자장치들, 데이터 처리 기술 및 컴퓨터 보안 기술 등에 관한 전자적 검증, 즉 디지털 포렌식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의 통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소송에 있어서 최고 관할기관을 현재의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로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헌정사 이래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중요한 전문가를 정말 선거 관리에 관한 우리 나름대로의 프라이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오늘 뵙게 됐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 잡심을 갖게 해주신 김세현 박사님께 다시 크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를 지향하고자 하는 나라와 그 많은 우리 일반 인류를 위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벌어진 일들이 다 기록이 남게 되어 있고 그것들이 다 후세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두 전문 교수님들께서도 발표를 주셨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는 과정이 외롭지 않다 확신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2부 사이에는 여러분들 맹주성 교수님께서 봐주시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바쁜 일 있으면 먼저 좀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임을 약간 10분 정도 15분 정도 받도록 하고 다음 2부는 맹주성 교수님께서 사회 봐주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호범 의원님 일정에 있어서 2부 사회는 맹주성 교수님 마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15분 휴식하는데 저기 물도 간단하거든요. 물만 하나씩 드시고 커피도 있습니다. 물은 저 밖에 따뜻한 물.